자, 우리손 FNG의 대안주 두 가지를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료 관련 종목 중에 2분기의 실적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 남해화학을 한 분이 주셨고요. 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식품의 신선도 유지도 중요하다와 관련된 이런 이슈가 있는 태경 케미컬 한 분이 주셨습니다. 과연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보죠. 자, 두 분이 주신 대안주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의 남해화학부터 좀 볼까요? 네, 비료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네. 네, 다 아시는 상황들이고. 근데 지금 회사 중에서 좀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좀 눈에 띄네요. 뭘까요? 보니까 예, 나노실리카라고 얘기하는데 콘크리트에서 내성, 내구성을 강화시키는 사업을 얘기를 하는데 이쪽도 진출하고 있고 이제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 암모니아 수도 암모니아의 강자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쵸. 암모니아 수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성과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시장의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이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암모니아 그러니까 주 원료가 암모니아인데 암모니아를 추출하게 되는 석탄 그리고 천연가스 모두 다 강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고요. 그러면서 이런 암모니아 상승으로 인해서 나오는 변화가 그대로 비료 업체들한테도 이어간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국내 비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농협 경제 지주가 가장 대주주다 보니까 가격을 올릴 그만큼 상승분만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쪽은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들이 중국의 최근에 비료 가격 보게 되면 연일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나오는 실적들이 고스란히 수출과 함께 또 반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1분기 매출이 6천억을 기록했는데 이런 어떤 큰 실적의 변화가 없는 대표적인 비료 회사가 이렇게 실적이 나왔다는 부분들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100% 가까이 매출이 늘었고 영업이익이 네. 479억, 14,450%입니다. 네. 이렇게 늘었다는 얘기는 2분기도 끝일까? 2분기도 여전히 4월달 수출 지표 보니까 훨씬 더 좋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시총이 6,300억인데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해서 시장은 피크아웃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확장세는 이어갈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남해화학의 좋은 실적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은 태경 케미컬을 주셨네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선도까지 가버렸는데요. 네. 육고기와 생선은 신선도가 생명입니다. 그래야지 그렇죠. 맛있습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신선도까지 가버렸는데 그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지금 아시겠지만 돼지고기 가격이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각 대형마트 쪽에서는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수입산을 현재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국내 유통이 되면 다행이겠지만 어쨌든 수입을 해오게 되면은 보관 전 유통이란지 보관이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선도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캐나다 돼지고기 비중이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쪽 같은 경우 스페인 쪽 뭐 돼지고기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데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5월달에 물가 안정 기간에 그 돼지고기 판매량이 400%까지 증가했던 수치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네. 아쉽게도 국산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캐나다산입니다. 수입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 축산물의 품질을 유지를 해야 되겠죠. 국산처럼 국산만큼 맛은 없겠지만 적어도 신선도를 유지하려면은 아무래도 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 유통이라든지 저장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또 예전에 또 태경 케미칼 같은 경우 테마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쵸. 예전에 콜드체인 관련해서 테마도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찾다 보니까 뭐 태경 케미칼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태경 케미칼 같은 경우는 액체 탄산이라든지 드라이아이스 매출 전체 90%인데 아마 뭐 이런 그 이제 날씨가 좀 더워지게 되면은 뭐 신선도라든지 이런 보관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드라이아이스에 대한 수요 증가 그리고 아시겠지만 태경 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CJ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쪽으로도 드라이아이스를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름철 다가와서 뭐 신선도라든지 전 유통 이런 부분 관련해서 또 테마가 발생되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저는 태경 케미칼을 대안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식품 보관과 관련된 이야기들 이제 또 날씨가 더워지고 있으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테마가 한번 불러일으켜질 수도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태경 케미칼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태경 케미칼의 가격 전략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태경 케미칼 같은 경우 최근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날 조금 이제 추가락이 네. 제한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해보게 된다라면은 15,500원에서 16,500원 정도 가격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목표가는 한 2만 원 정도 전고점 정도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경 케미칼은 목표가는 2만 원 정도까지 잡아봤습니다. 5월에 한번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 네.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남해화학도 좀 볼까요? 네, 지금 주가가 마찬가지로 한번 4월 중순 때 고점을 만들어내고 네,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분기 실적에서 2분기도 꺾이느냐라는 사실들인데 안 꺾이게 되면 여전히 이제 반등이 강화될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의 다 이제 기간 조정 맞춤 마당에서 매수가 한 12,500원대 전후로는 진입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지난 고점 때 17,000원까지 보시면서 손절가는 11,000원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해화학 최근에 일단은 좀 추세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적이 일단 기반되는 종목은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요. 남해화학까지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 남해화학과 태경케미칼, 우리손 FNG까지 오늘 시장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확인해 보겠고요. 이제 우리 시장의 오늘 대응 방법,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네, 일단은 반등입니다. 반등인데 오늘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종목 장세와 관련된 쪽으로 좀 더 연결돼서 나오지 않나 라는 쪽으로 주초는 조금 안심, 또 주 중반 이후는 월말 월초 나오는 지표들 또 보면서 약간 또 변동성 체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미국 시장이 메모리얼 데이이기 때문에 안 열립니다. 요것에 대한 것도 참고를 해주시고 정태현 팀장님은 이번 주 어떻게 대응할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뭐 3주 연속 계속 똑같은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은 분명히 네. 좋아진다, 버티자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아마 개별 종목 장세, 테마 장세 순환이 될 겁니다. 될 거고 아마 대형주는 아직도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반드시 좋아진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뭐 분명히 버티자라는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시장이 뭐 지난주에 약간의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도 다른 양상을 보여줄 수 있을지 두 분 모두 긍정적인 이 마음을 갖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오늘도 잘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또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시고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